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한 장면도 한 사람도 버릴 게 없었던 나의 해방일지 10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본능적인 단어 안 쓰고 싶은데 다른 적당한 말이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특히 이 장면 자세히 보면 미정이가 입고 있는 하얀색 셔츠, 커서 소매 잡은 거 보이시죠? 미정이 구씨 집에서 자고 구씨 옷 입고 나온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하는 거. 제가 변태라서 그런 걸까요? 구씨 정말 까리함의 의인화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연기 스타일과 그 분위기, 걸음걸이와 등, 땀, 모든 걸로 연기를 하는 모든 이상형을 엎어버리는 매력남입니다. 나 뭔데 손석구 좋아하지?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씨와 미정이의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었던 감정변화 과정을 세밀하게 톱파보고 구씨가 삼부싱크와 지하세계 중 어느 곳을 선택할지에 대해 톱파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창의의 차를 가진부터 짧게 말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비싼 외제차의 차키를 발견했을 때부터 우리 창이 큰 그림이 있었어요. 새로 나온 소주로 구씨를 추앙하고 미정이와 하야할 때만을 기다리던 창이는 드디어 구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서 왔어. 근데 또 이 대사 들었을 때 창의 표정 완전 제 표정. 한 번에 이해는 못했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박혜영 작가님 진짜 천재. 제가 존경해요. 추앙해요. 아니 준다 안 준다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오늘 주는 건 좀 귀찮은데 그래도 오늘 줘야지 뭐 이거지.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이랑 슬리퍼 그대로 신고 트럭 타고 따라 나가서 갖고 오는 거 진짜 이거 도른 거 아니냐고요. 구씨한테 매달린 구척장신 창희와 그걸 뿌리치지 않는 구씨.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창희는 자기가 구씨한테 잘해서 형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차 줄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창희랑 구씨 같이 별 본 사이고 셀카도 찍고 비데도 공유하는 사이긴 해요. 셀카 찍을 때도 구씨가 아무 말 안 했던 거 보면 구씨가 창희 좋아하는 건 확실하고요. 사실 구씨 입장에서 보면 미정이와 마찬가지로 창희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창희가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미정이가 내리라고 소리를 지를 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구씨는 창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희와 기정이의 해방일지에 대해서는 다음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톱파보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미리 경고해드리는데 이 리뷰 영상 깁니다. 너무 좋아서 이거 다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장면들이라 짧게 리뷰 대본을 쓸 수가 없었어요. 1.5배로 들으시길 권해드릴게요. 들개들과 함께 있는 구씨를 본 미정이. 개들 입장에서는 구씨가 낮에 와서 소세지 주고 갔으니까 이미 친분이 쌓여서 소시지 먹으려고 반갑게 뛰어간 걸 수도 있는데 미정이는 구씨와 들개의 서사는 전혀 모르니까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앞뒤 따지지 않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만큼 구씨를 구하는 게 간절했다는 의미죠. 미정이가 그 욕을 할 때 와 내가 지금 미정이 입에서 뭘 들은 거지? 싶었어요. 기정이가 말하던 머리를 받는 여자, 그걸 왠지 직관한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받을 것 같아요. 미정이가 밤에 들깨로부터 구씨를 지키려는 장면이 이번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논 한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개들은 구씨의 머릿속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과거 상처를 의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들로부터 구씨를 지키려는 미정이의 행동은 구씨를 텅 비게 만드는 과거로부터 그를 구하려는 상징적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씨는 미정이에게 넌 상황을 자꾸 크게 만든다며 자신의 불행을 막을 때마다 더 큰 불행이 올까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미정이는 내리락으로 구씨의 죽음을 막았고 술 무덤에서 추앙하라며 끄집어냈고 비오던 날 감전의 위험에서 구해줬죠. 구해주는 여자니까 무서우면 추앙을 해야지 어딜 도망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능을 죽이고 무뎌져라. 남자가 지겨워서 죽고 싶게. 본능이 살아있는 여자는 무섭다. 이 말은 넌 날 질리게 할 여자가 아니고 내가 평생 좋아할 여자일 것 같다는 뜻. 너 무서워 이 말은 널 향한 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너가 내 마음 다 휘젓고 돌아다니다가 내 상처 다 낫게 하고 날 딴 사람 만들어 놓을까봐 무서워. 난 그게 기대가 되면서도 그렇게 너로 인해 변해가는 내가 두려워. 그러다가 나보다 소중해진 너가 들깨로부터 날 구한 것처럼 어둠의 세계로부터 날 지키겠다고 하다가 널 잃게 되면 내가 살아갈 수나 있을지 그게 난 무서워. 너랑 함께 있으면 불행할 틈이 없는데 너 없이 부딪힐 불행이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이 난 너무 무서워.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구씨 겁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렇다면 또 겁 없는 미정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현아가 그랬죠. 생각을 읽히니까 무서운 거라고. 무서우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 기라고 하라고. 그래서 미정이는 구씨 도망가지 말고 기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선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구씨를 서있는 미정이가 내려보는 구도. 일단 서서 눈 내리 깔고 보는 사람이 이긴 느낌. 구씨는 말로 미정이를 상처 주려 하다가 결국 미정이한테 말로 지고 말았습니다. 너가 하고 있는 행동들 하나도 안 멋지고 너가 안 하고 있는 행동들 그거 시시한 거 아니라고. 너는 나보다 더한 등신이라고 팩폭을 날린 미정이. 미정이 쳐다보는 구씨 표정이 완전 혼나는 느낌이더라고요. 미정이는 선택지를 줬습니다. 들깨한테 팔뚝을 물어뜯길 건지 급할로 여자를 안을 건지 고통을 견디며 살 건지 좋아하는 여자랑 알콩달콩 즐겁게 살 건지. 그리고 나 무서운 사람이고 변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알아서 너가 귀여 라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했죠. 할 말 딱 하고 뒤돌아서서 나가는 미정이를 보고 웃는 구씨. 아, 내가 당했구나. 저 여자 진짜 무섭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말로 상처 주려 했다가 말로 혼나는 건 나구나. 난 내가 위험한 들깨라고 생각했는데 연미정은 날 지켜줘야 하는 강아지로 보고 있었구나. 난 이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 난 왜 계속 뻘짓을 한 거지? 이런 마음이 담긴 허탈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채찍 날린 뒤에 당근 주기 스킬. 난 아직도 당신이 괜찮다. 그러니까 더 가보자. 이 문자는 구씨가 과거 이야기를 꺼냈던 날 미정에게 물었던 질문 추앙 그만하라면 그만하겠다 이 말에 대한 답이었죠. 아침바람이 찾았다. 난 당신의 겨울이 너무 걱정된다. 너는 등신이지만 너가 한글을 몰라도 추앙할 거라 다짐했듯이 등신인 너도 추앙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미정이 진짜 너무 멋져요. 구씨 가진 거 인정 인정. 구씨는 그때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선택을 미정이한테 미뤘죠. 나 이런 사람인데 도망가려면 도망가. 지금 놔주는 거야. 선택은 너가 해. 난 선택할 자신이 없어. 이거였는데 그동안 미정이가 화만 냈으니까 구씨도 우울했죠 뭐. 그런데 난 당신이 아직 괜찮다라는 문자를 본 순간 얼마나 구원받은 기분이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전직장으로 달려간 삼포싱크 홍보대사 구씨. 다다다닥 따지고 선전포고 하기 전에 말 버벅거릴까봐 신문 읽기로 입 푸는 거 너무 신박하더라고요. 미정이가 라면 추앙 직전에 너가 날 추앙해서 내가 전 남친한테 다다다닥 따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구씨가 그 따지는 걸 백사장에게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구씨가 미정이로 인해 채워졌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 안에 소주병 하나 치울 힘이 없어서 병 치우는 게 자기 무덤에서 나와서 벌초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자신이 피해왔던 것들과 정면 돌파하는 거. 사람은 약한데 사랑은 강하고 추앙은 사람을 살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정이를 데리러 간 구씨는 트럭 창문을 보면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미정이한테 예뻐 보이고 싶었나 봐요. 미정이 회사 위치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구씨는 맨날 CC되는 팀장 퇴근했냐고 물어봤는데요. 미정이가 진짜 남친 구씨한테 팀장을 일러줬었나 봐요. 아니 시청자들 몰래 둘이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구씨의 문자를 받은 미정이는 웃고 숨이 차게 뛰었습니다. 좋아서 심장이 뛰었던 적, 숨이 찬 적은 없었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안 좋은 일일 때 심장이 뛰고 좋을 때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는다고 말했어요. 드라마는 구씨에게 뛰어가는 미정이의 숨소리를 꽤 크게 잡았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며 추앙을 하라고 했던 미정이는 구씨로 인해 좋아서 심장이 뛰는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는데요. 구씨와 미정이의 만두 데이트, 돈가스에 이어 두 번째 외식이죠.
보통 커플은 상대방의 집에 가서 밥 먹으면 특별한 건데 구미 커플은 완전 반대. 맨날 집밥 먹는 거 보다가 외식하는 거 보니까 쓰러지겠더라고요. 근데 구씨 진짜 매너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스윗해. 돈가스 먹을 때는 냅킨 챙겨주더니 미정이 앞으로 간장 놔주고 단무지 가져오고 콜라 따라주고 하나 남은 만두까지 양보하는 거 이거 찐사랑이잖아요. 들깨한테 팔뚝 물어뜯기고 코 깨지는 거랑 좋아하는 여자 편하게 해주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운 거냐는 미정이의 질문에 구씨는 좋아하는 여자 편하게 해주기를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연미정이고 널 편하게 해주고 싶다 이거죠. 구씨가 미정이 보면서 웃는데 왜 제가 설레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밥 먹을 때 원래 밑에만 보고 먹는 사람이 미정이를 쳐다보며 웃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예뻐서 웃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연미정 좋아하는 거 예뻐하는 거 숨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두집 구씨의 단골집인 것 같아요. 분명 단무지가 안에 있었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음료수 가지러 가는 것까지 동선이 깔끔했어요. 자주 오던 식당인 것 같더라고요.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는 숨기고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구씨가 자신의 단골집에 데리고 가면서 자신의 테두리 안에 미정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뿐 아니라 미정이 방까지 자기 마음에 만들어준 느낌이더라고요. 산포 논두렁에서 날아가는 새를 쫓는 두 사람. 둘 다 흰옷을 입고 있어서 꼭 이건 뭐 상상인가 천국인가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상상은 아닌 것 같은 게 이 장면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죠. 새가 너무 가까이 오자 미정이는 놀라서 구씨의 어깨 뒤로 살짝 한 발짝 옮겼습니다. 그리고 구씨는 그런 미정이를 자신의 오른팔로 지켜주죠. 들깨한테 물어뜯기는 거 말고 그 팔로 좋아하는 여자를 지켜주는 삶을 살겠다는 구씨의 의지가 담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전 2019년 여름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 구미 커플이 2022년에도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토파드릴게요. 구씨가 싱크대를 선택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어둠의 세계는 버리고 미정이와 함께하기를 선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작은 증거는 바로 구씨가 하고 있는 목도리. 이거 미정이가 겨울에 당미역에서 하고 있던 목도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아주 자세히 토파 볼 테니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